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언론에서 이 시찰단이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네, 아마 아무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찰단이 일본에서도 활동하면서 언론을 교묘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단장을 제외한 20명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언론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뒤통수만 찍어왔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해집니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집니까? 부산 앞바다가 깨끗해집니까? 도대체 이런 시찰단을 누가 시찰단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찰단은 말 그대로 시찰단입니다. 도대체 후쿠시마 오염수에 시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검증할 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 나라 쓰레기를 전 세계인이 함께 쓰고 있는 바다에 뿌린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인류 역사상 핵 오염 물질이 바다에 뿌려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짓을 지금 일본이 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입니다. 그 전범 국가의 오명을 체포지도 못한 일본이 다시 전 세계를 향해 오염수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쓰레기는 자기 나라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돈이 1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몇십조가 들든 자기 나라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 전 세계를 향해 특히나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이 오염수를 마시라고, 이 오염수를 마신 수산물을 섭취하라고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80%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일본을 만나 떳떳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안전을 해치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절대 반대한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난 1년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건 남 탓, 전 정부 탓, 국민 탓.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찌 되는지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친미 친이라고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급기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후쿠시마 오염수가 부산 앞바다에 뿌려지면 어느 누가 빗집을 가겠습니까? 어느 관광객이 해운대 바다에 수영을 하러 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 분노를,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로, 오염수 방류로 위기에 처한 우리 수산 관계자들, 자영업자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 반대한
외치겠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웬 말이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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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당은 어제부터 전 국민 서명 운동이 돌입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자리에서 영남권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전 대한민국 릴레이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양심 있는 모든 세력이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냅시다. 우리의 목숨과 관계된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나 부산 시민 여러분, 일본 부산 앞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함께 반대해 주시고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